안녕하세요. 세브란스 병원 감염관리실 박은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표면은 유기물과 미생물로 끊임없이 오염되고 있고, 이런 오염물질들은 의료인의 손이나 의료기구를 통해서 인체 내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염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의료환경 표면의 미생물의 숫자를 감소시키는 것은 결국은 전파 가능성을 감소시키거나 차단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미생물은 환경에서 오랫동안 생존 가능합니다. 미생물의 종류와 환경에 따라서는 몇 년이 지난 후에도 몇 년을 기다렸다가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 주변 공간, 환자나 의료인의 접촉이 많은 공용 공간은 특히 이런 오염들이 더 심하고 오염된 환경은 손해 오염 가능성을 4배가량이나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감염성 질환이 유행되는 시기에는 접촉 빈도가 높은 손잡이나 문고리, 엘리베이터의 버튼, 각종 스위치나 전산기기의 표면, 그리고 환자 병실 내의 세면대나 변기 표면 등은 좀더 자주 관리해야 합니다. 환경 표면에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은 환경 표면의 환경에 따라서 몇 시간에서 최대 7일까지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특히 의료인의 마스크 겉면에서는 생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마스크는 자주 교체해야 하고 마스크를 만지게 되면 손을 자주 소독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미국 CDC의 환경 청소 및 소독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COVID-19으로 오염되었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환경 소독의 일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일반 소독이나 환자의 동선 파악을 먼저 하신 후에 소독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소독 장소와 표면의 특성을 평가하고 필요한 물품들, 즉 개인 보호구나 소독제, 청소용품들을 준비합니다. 청소나 소독 도구들은 가능하면 일회용 혹은 전용 기구들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독제는 유기물이 있으면 소독 효과가 감소되거나 미생물에 직접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독 전에 유기물을 제거할 수 있는 청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청소하거나 소독하는 과정 전체에서는 충분히 환기가 되어야 되겠고, 건물의 환기 횟수에 따라서 최소 30분 혹은 2시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인 자연환경에서는 2시간 이상 환기하시기 바랍니다. 환경 소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업무 절차와 감염 예방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소독 방법이나 순서를 숙지해서 적용하셔야 하겠고, 개인 보호구를 입고 벗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 개인 보호구를 벗을 때 본인의 몸이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작업 중에는 눈과 코, 입 등을 만지지 말아야 하겠고, 작업이 종료된 후에는 반드시 손위생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종료된 이후라도 14일 동안은 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COVID-19 의심 증상이 있는지 잘 모니터링 하시고, 혹시라도 이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환경 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는 WHO나 ECDC 혹은 해당 국가에서 관리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제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환경에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염소계 화합물이나 4급 암모늄 제제들이 있습니다. 알코올도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접촉 시간이 짧고 소독 효과가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연성이나 비용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넓은 표면에 대량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일부 과산화물이나 페놀 화합물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소독제 사용 시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독제는 제품의 권장사항을 준수하여 희석 농도, 접촉 시간, 그리고 사용 가능한 재질이나 유효기간 등을 준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소독제 희석 농도는 사용자가 알기 쉽게 방법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염색의 소독제의 경우에는 5% 원액을 1000ppm으로 만들려면 500cc짜리 물통을 준비하시고 소독제 10cc를 넣고 나머지 490cc를 물로 채우면 됩니다.
물론 희석 비율을 자동으로 맞춰주는 소독제 분비계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소독제를 분사하는 것은 감염원이 에어로졸로 발생을 시킬 수 있고 흡입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독제 자체가 분사하는 방식이라 그러면 직접 환경에 분사하는 것보다는 천이나 일회용 와이프에 적셔서 표면을 문지르는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돌기를 제거하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19 유행 발생으로 인해서 환경 소독에 대한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소독 효과나 안정성에 대한 자료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언론에 보이는 것처럼 환자 동선을 따라 도로에 소독제를 분사하는 것은 환경 예방에, 감염 예방에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자외선 조사하거나 LED 블루라이팅 등과 같은 경우는 효과에 대한 증거가 아직 미비하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소독제 터널을 의료진들이나 혹은 환자가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인체에 다 소독제가 직접 닿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한 자료가 좀더 축적되어야지만 합니다. 혈액이나 토물처럼 체액이 엎질러졌을 경우에는 물건들을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걸레 2장, 흡수포, 폐기물 봉투, 개인 준비물 등을 준비하시고요. 우선은 소독제를 적신 일회용 타월로 엎질러진 물건들을 충분히 흡수시켜서 전용 용기에 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소독제를 적신 걸레를 다시 덮어 놓아서 소독제가 충분 시간 오염 물질에 접촉하도록 놔둡니다. 이런 일상적인 접촉 공간이나 매끄러운 표면에는 유효염소량이 1000ppm을 함유한 소독제를 쓰시면 되겠고, 만약에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좀더 많이 엎질러졌을 경우에는 유효염소량이 500ppm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손걸레 혹은 소독제 와이프를 사용할 때몇 가지 주의사항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표면을 닦고 그대로 뒤집어서 닦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의 손이나 환경 표면이 다시 오염이 됩니다. 손걸레는 닦아서 밀면서 마지막에 살짝 들어 올려주시는 것, 그리고 손걸레 시작할 때는 4등분으로 잘 접어서 순서적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작업자의 손의 오염을 방지하고 오염된 손으로 인해서 2차 오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염 부위를 최소화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의료 환경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걸레를 4등분으로 접습니다. 반대편으로 접어서 닦으신 후에는 다시 전체를 펴서 반대쪽으로 접으면 두 개의 면을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네 개의 면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만큼 더 중요한 것은 청소하거나 환경을 담당하시는 분들의 안전입니다. 개인 보호구와 필요한 물품들을 잘 챙겨서 안전하게 환경 소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 폐기물 관련 내용입니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물건들은 상당 수준의 미생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의료 폐기물과 관련된 규정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속한 국가나 지역보건정책국의 의료 폐기물 정책을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의 진료에 사용한 물건이나 개인보호구, 검체 및 배지는 모두 감염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별도로 수거하고 밀봉하여 소각하게 됩니다. 폐기물을 수집하고 운반하시는 분들은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쓰셔야 되겠고요. 이에 대해서 충분히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보호복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전신 보호복 대신에 긴팔 방수 가운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자가격리자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의료 폐기물에 대한 방법도 필요하겠고요. 환자의 대변이나 소변, 배설물과 같은 액체 쓰레기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방법이 없다면 집에서 사용하는 가정용 표백제를 부어서 소독한 후에 버리시고 사용한 소독제들은 동량의 물과 희석하여 버리시면 됩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은 발생 장소에서 즉시 격리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에 밀폐해서 이동시키시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전용 용기들은 누수 방지를 위해서 방수가 가능한 합성 휴지가 좋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다면 두꺼운 골판지로 하되 반드시 안에는 전용 비닐봉투를 추가적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의료 폐기물은 당일 반송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원내 보관을 꼭 해야 되는 경우라면 지정 보관 장소에서 다른 폐기물과 구별하여 보관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조직물류 형태라면 냉장 시설에 보관하고 부패 위험이 없는 격리 폐기물이라도 최대 냉장 보관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관 장소는 매일 소독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킵니다. 의료 폐기물의 소각 업체로 직송하여 소각 처리를 해야 하고 이러한 운반 차량들은 4도씨를 유지하고 적재 한마다 약물로 소독을 해야 합니다. 자가격리자의 폐기물 안전 처리는 지역사회의 공중보건관리부서의 지침에 따라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의 전용 용기나 소독약품을 공급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인 경우에는 두겹 비닐에 넣어서 밀봉하여 생활 쓰레기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있거나 혹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소래기는 의료 폐기물 전용 봉투에 넣어서 밀봉한 이후에 공중보건관리기관에서 수거해서 소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노출자 관리 등 소독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생복이라든지 마스크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의료 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 폐기물은 그 어느 것보다 미생물의 오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훈련된 사람들에 의해서 국가의 관리 기준을 지켜서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되어야만 합니다.